역시 A. 인정해, 칭찬해, 그리고 부러워. 이거 굉장히 진정.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개그맨인데. 후배자 가만히 있어, 너는. 네, 목소리가 잠기지도 않았어요, 이 아침에. 영철 씨는 뭐 더욱 안 잠겼는데요? 똑같은데요, 거의?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침 일찍 나왔네요. 그렇죠, 아침 일찍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루를 일찍 여시는지 몰랐어요. 네. 굉장히 바쁘게 사시네요. 네, 오프닝부터 말씀 되게 많으시네요. 아, 말 줄일까요? 아니요, 너무 말 잘하니까. 10년 더 팔려고. 10년, 20년 더 기다려봐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 그래, 전화가. 아, 좋아. 자, 이번엔 전화가 유행되겠어, 20년 뒤 오빠. 김희철. B. 누님들 다그로 같이 먹었어. 내가 성윤이랑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겠어. 형도 활동량이 엄청 많아. 네가 보고 싶어서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얘는 코미디언 좋아하더라고, 팬으로서. 영철아, 너니까 좋아한 거야. 코미디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 네. 오, 말하는 게 여신이다. 아는 형님 3년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말이야. 영철아, 어? 그걸 믿냐? 아, 더 자신감 없었어. 쟤 좀 내버려줘요. 계속 사달래, 쟤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말씀 잘하죠? 묻는 말에 촥촥촥 얘기 다 하고. 아, 뭐 이제 또 여기는 김영철 씨가 또 주인이고. 네네. 하니까 이제 또 그만큼 또 대답을 또 열심히 해야죠.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같으면. 듣고 넘길 말도 한 번 더 대답을 하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미치겠다. 네. 경훈이가 성적을 매겼다. 본인 성적 D. 굉장히 겸손하게. 겸손하겠구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직 배고프다. 아직 더 나갈 수 있다. 자르지 말아라. 이런 당부지. 아, 경훈이는 한 사람 빼고 모두 A를 줬어. 영철이는 패스. 아, P를 줬네요. 야, 왜 패스야? 그러니까, F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성적을 주기 위해서는 되게 1년 동안 주의 깊게 그 친구를 관찰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데 내가 보질 않았어. 그래서 그 어떤 평가를 주는 게 이거는 거짓이다. 나는 얘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나가서 영철이가 왜 우리 반이야? 이럴 것 같으네. 그 영국. 연예인 중에 우리 주변에 영국 출신 없어? 영철이 형이 그래도 좀 영국에 있어서? 아니, 많이 다니. 리전화로 해보자. 아니, 전 안 할래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 낮에도 통화를 했거든. 아, 그래? 아, 누나 그래서 피곤하고. 알았어, 내가 해볼게. 저는 이제 확실히 편해진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많이 친해졌죠, 진짜. 네. 죽는 순간까지도 배우하고 싶어. 연기하면서 죽고 싶고. 너도 죽기 전까지 노래하고 싶을 거 아니야. 가능하다면. 무대에서 죽고 싶어? 녹화장에서? 형은 그럼 녹화장에서 죽고 싶어? 그럼 너는 해외에서 듣고 싶냐? 먼저 하차를 하고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시면은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해. 찾겠지. 집에 대기 발령하고 있으라고? 나는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고 너희들은 나 안 보고 싶었어? 아니 근데 너 뭐 뭐하긴 뭐하더라. 그래 앞자리 형 뒤통수를 항상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누가 날 제일 보고 싶어 했었어? 아, 다 그렇지. 정말 통점 사고. 영훈이가 난 제일 보고 싶어 했었지. 배 아파. 경철이하고 친구, 심지 친구지. 경화재는 나랑 친구지. 영철이, 나랑 동갑인데. 응. 아, 동갑이야? 3년 동안 나한테 선배님이라 그랬어. 내가 잘 나갈 때. 그래서 영철이는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선배님이라 그래. 어쩐지 지난주에 끝나고 경훈이한테도 들어가세요, 선배님. 그럼 잘 나가는 선배님이지. 자, 쌈글리시가 속상해. 영어 공부를 몰래 시작했다. 아예 포기했다. 난 당당하다. 아영에서 아직까지 조금 어색한. 준비됐어? 준비됐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대여. 오? 나의 눈을 봐. 지창이 오빠, 민종이 오빠. 야, 잘한다, 누가.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다시는. 아, 나 진짜 나 얘랑 못하겠어. 너무 아니 왜 너무 더 그렇게 해. 아는 형님 같이 한 지가 몇 년 됐니? 3년쯤 넘었죠. 전화한 적 있어 없어? 했는지 기억도 안 나. 한번 해봤던 것 같아. 깜짝 놀라겠다 영철이. 그럴 보면.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영철이 해보자. 번호가 있긴 있어? 있어 있어. 문자는 주고 받아. 그래. 받았네. 받았다. 야 형. 너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너가 웬일이야? 형,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물어보지 마. 물어보기 전에 내 그랑부터 얘기하고 너 물어봐. 내가 이래서 전화 안 한다 그랬지?
여기서 두 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점프는 뜨고 팔을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 뭐 맞아.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왔어? 아니 아니야. 야, 다시 해봐. 아유 씨. 무릎 안 아파요? 아, 본인이 좋아졌다. 우리 황태는 얘기 뭐라고? 어, 그렇지. 오, 대박이야. 방법을 모르겠어. 아, 세게. 너 아, 뜨고 오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두 바퀴를 돌리고. 팔은 빨리 하고 점프는 그러니까 오래 뜨고. 가벼워. 방법을 모르겠어. 아, 어려워. 걸릴까 봐. 맞나? 응. 도전. 하나, 둘. 안돼 이거 짧아. 지금 너 두 개밖에 뭐라고만은 어이 우리한테 뭐. 분위기 좋아졌다. 그래. 아 경훈아, 아 고마워. 무서워. 이렇게 서상훈 씨가 오셨는데 이렇게 화한과 뭔가 이런 걸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김영철 씨는 빈손으로 오셨어요. 에이. 네. 그렇다고요.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